자, 오늘은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선방산 근처에 있는 두루치기를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우! 어? 저 산 뭐지? 저게 바로 선방산입니다. 아. 자, 여기가 바로 두루치기로 유명한 춘미향 식당입니다. 오픈전부터 웨이팅이 많네요. 네, 여기는 항상 이렇게 많습니다. 여기가 11시 반에 오픈이거든요. 근데 딱 11시 반에 오픈을 합니다. 네, 내부는 이렇게 생겼고요. 메뉴가 진짜 많네. 자, 주문을 하는 우리 보미쌤. 이모, 이모, 저희 두루치기 세 개. 뭘 먹는 거죠? 미역 초무침입니다. 맛있네요. 이거. 자, 김치전을 쪼개고 있죠. 드디어 두루치기가 나왔습니다. 와, 콩나물하고 파가 엄청나게 네, 들어가 있습니다. 네, 여기는 반찬들이 전부 다 맛있어요. 아, 정말 황홀한 빛깔. 정말 맛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죠. 자, 일단 배가 고프니까 김치전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이시. 오이시. 자, 그리고 파김치랑 제가 또 파김치를 엄청 좋아하거든요. 자, 드디어 첫 삽을 뜨는 우리 오 선생. 벌써 콧구멍이 먼저 준비를 하고 있죠? 입도 마중 나온다. 아, 마중이 한참 나와 있죠. 입이 큽니다. 어딜 보고 있는 거죠? 자, 드디어 우리 보미쌤. 아, 역시 먹을 줄 아는 여자, 배운 여자. 네, 쌀 건 다 싸죠. 하나 올리고, 하나 올리고, 하나 더 놔. 야, 김치까지 정말 먹을 줄 아는 여자군요. 아, 한 입에. 뽀따고 터지겠네요. 자, 저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고기랑 콩나물을 넣고 파도 넣고 마늘을 얹고 고추도 얹고 한 입에 먹습니다. 어우, 너무 맛있네요. 정말 두루치기의 정수를 느낄 수 있습니다. 자, 본격적으로 먹어봅시다. 네, 거의 올릴 수 있는 건 다 올렸죠, 지금, 오 선생님? 네. 입이 진짜 커요. 입이 정말 큽니다. 네. 그리고 콧구멍이 이제 드디어, 예, 열렸죠? 맛있다는 얘기입니다. 미역 초무침은 한 입. 원장님. 밥도 한 입. 원장님. 아, 맛있어. 아, 원장님. 근데 탁수형은 투톤 염색하신 건가요? 죄송합니다. 근데 정말 침샘 폭발이죠. 여기는 정말 먹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감칠맛이 굉장합니다. 네. 앙. 네, 너무 잘 먹죠? 네. 거의 뭐 얼굴이 터지길보 직전입니다. 자, 연기가 모락모락 입안에 한가득 넣고 먹는 맛이 있어요. 우리의 특징이 있어요. 우리는 먹을 때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. 네. 굉장히 집중하고 있죠. 먹을 때 집중해야죠. 네. 그리고 각자 먹을 때 특징들이 있어요. 집중하면 약간 그 티처럼 예, 네, 각자 버릇들이 있는데 저는 약간 눈 한쪽이 찌그러지면서 뭐 어떤 신경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예, 네, 약간 예, 네, 집중하는 그 모습이 그대로 보입니다. 맛있단 얘기죠. 자, 콩나물을 양배추에 싸서 네, 야무지게 올리죠.
고추장, 아, 된장도 넣고 야무지게 싸서 네, 앙. 아 정말 보미쌤이 먹을 줄 아는 것 같아요. 이게 본능인 것 같아요. 네, 정말 너무 잘 먹습니다. 네, 우리 오동쌤, 네, 정신없이 흡입 중. 이거를 비벼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이 식당에서의 백미는 역시 이제 국물에 비벼서, 네, 자작자작 국물에 쓱쓱 비벼가지고 또 마무리를 하는 맛이 또 굉장합니다, 그죠? 필수 코스죠, 저. 네. 일단 저도 한번 비벼서 고기랑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정말 너무 맛있습니다. 이 감칠맛과 정말 이 고기의 풍미가 너무너무 맛있습니다. 네 정말 황홀한 빛깔 윤기가 흐르는 고기의 자태. 정말 너무 맛있습니다. 근데 먹으면서 왜 계속 고개는 끄덕이는 걸까요? 맛있으니까 끄덕이겠죠? 그러겠죠? 정말 너무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. 너무 맛있었어요. 최고였습니다, 진짜. 자, 앞으로 자주 오게 될 것 같은 이 가게, 네, 춘미향 식당이었고요. 지금까지 강남 백수영이었습니다.